바보같이 한밤만 써요. 목요일 밤을 상큼하게 해드리려고. 나 이뻐요? 사실은 떨려요. 생방송 처음이라서 완전 떨려요. 몰라요. 이 정도면 나왔어도 지겹잖아요. 꼭 한 번에 실습 두 분 눈 감아줄 수는 없나. 더 잘할 수 있었는데 It's a beautiful day. 잘 부탁드립니다. 나 유인나야. 유인의 달인 유인나 몰라? 나였나봐. 나에게 오려고 널 절 아끼신다고요? 언제부터요? 아 카메라 보고 왔나. 아, 와 안녕하세요. 오 떨려. 한밤에 드디어네. 너무 떨려. 세상에 내가 얼마나 마음에 들었으면 톡톡 튀는 그런 밝고 예쁜 그 목소리로 엄청 짜릿해요. 잘할게요. 자, 한밤의 TV 연예가 800회를 맞이해서 아주 특별한 무대로 문을 열어봤습니다. 어우, 노래 실력이 보통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새로운 파트너 유한나 씨를 소개합니다. 오늘부터 목요일 밤을 상큼하게 책임질 유인나입니다. 제가 살다 보니까 이런 날이 오네요. 정말 가문의 영광이 아닐 수가 없고요. 제가 15번째 MC라고 들었는데요. 그동안 한밤을 안정적으로 이끌어와 주신 14분의 언니 진행자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아, 언니분들이 아니신 분들도 있으세요? 아, 네. 아무튼 저 오늘부터 정말 열심히 할 테니까 예쁘게 지켜봐 주시고요. 제가 부족한 점은 또 여기 노련하신 서경석 씨께서 잘 부탁드립니다. 예, 대기 훨씬 더 노련해 보여요. 뭐, 질문 한마디 안 했는데 그냥 술술 아주 느낌이 좋고요. 무엇보다 우리 저 유인나 씨의 웃음소리가 한밤 스튜디오 분위기를 확 달라지게 합니다. 늘 심각했던 사건, 사고 소식 전담 김한 아나운서가 저렇게 해맑게 웃는 거 처음 봐요. 이거 한밤에도 진정한 봄이 왔네요. 네, 어, 네. 김한 아나운서 네. 야구선수 출신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지 그 몸이 되게 좋으시네요. 유인나 씨도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자, 만약에 몸매 종결자라는 소리 듣는 유인나 씨처럼 이 스타들은 과연 타고나는 걸까요? 궁금.